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어지니라. 아멘. 경외하라, 사랑하라, 고백하라. 오늘 말씀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배타적이고 독점적이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유일하다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있죠. 배타적이다, 독점적이다. 그런데 어떤 한 의미에는 가장 지고한 뜻이 있고 가장 천박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말에도 가장 지고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있는 반면에 우리 우상 숭배를 금하는 말씀에서 제가 나눈 것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가장 저급한 성욕, 물론 성욕에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낳는 그런 고상한 욕구가 있는 반면에 가장 저급한 성욕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칼라가 굉장히 다양한 거죠. 높이 올라가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고하고 지순한 감정일 수 있는 것이 가장 낮게 내려가면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자기만족적인 헛된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높은 스칼라에 있는 거죠. 눈금이 계속 올라가면 주님의 성품과 맞닿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언제? 은혜 받으면. 예. 은혜 받을 때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감정에 내어준다는 것은 때로는 이해관계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두꺼 봐,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예. 이해관계의 예. 그 교환을 말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주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대가는 필요 없습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순수하게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서는 뒷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내어주고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노후 생각해서 투자해 두는 거야 라는 것은 지극히 저급한 스칼라이고 그렇지 않은 가장 고상한 자리에는 예,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이 유일하다는 말도 역시 제일 저급하게 내려가면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나밖에는 모르는 그런 게 되겠지만 가장 지고의 단계에서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사도는 이것을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또 그 가장 지고한 경지는 뭐냐면 기준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 기준이 하나야? 다양성의 시대에 뭐 사람들이 뭐 틀림과 다름 얘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들의 생각에 분주함을 정당화시키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준은 하나입니다. 기준은 하나. 피레네 산맥 이쪽과 저쪽에서의 진리의 기준이 다르다.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도 하루에도 여러 번씩 가정의 기준이 다르고 회사의 기준이 다르고 세상의 기준이 다르고 한국과 독일의 기준이 다르고 코로나 시대에서 미국과 서구가 갑자기 급락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저희들이 뭐예요? 그 터프처럼 양철 터프처럼 너무 그렇게 짧은 시간에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진국이 또 서구 유럽이 민낯을 드러냈다. 미국의 한계를 보았다.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리엔탈리즘을 얘기하던 그 아시아에 대한 서구의 교만이 이번에 꺾였다. 뭐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역사는 그렇게 한순간에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아시아 사람들의 약간 경계와 또 부지런함이 이번에 좋은 일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거 나눠 가지면 되는 거죠. 유럽 사회가 코로나를 좀 잘 대처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또 그렇게 살아온 유럽 사회와 여기에 문화와 역사의 강점이 또 있는 거죠. 우리는 다 거기에 빚을 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포괄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도 헬라인도 지혜 있는 자도 미련한 자도 과거에 매여있던 사람도 미래에 대한 꿈을 품은 사람도 그 하나님 안에서 유일한 기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저급한 신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기의 배와 욕망을 신으로 삼고 그리고 자연과 풍요와 풍산과 다산을 꿈꾸고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라도 불 속에다 집어넣는 그런 인신제의가 있는 멋대로의 신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딸리고 부족할 때마다 그들은 그쪽에 타협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액땜이라도 하고 그리고 뭔가에 나가도 소원을 빌어서 주술적인 힘으로라도 비를 오게 하고 이슬을 내리게 하고 그리고 소출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잊지 말아라. 골짜기와 그리고 언덕을 지나며 너희들의 기준은 하나야.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대답이야. 우리는 이것을 결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백성입니다. 복음의 일관성과 지속성입니다. 인생은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목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지 방법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기준은 하나, 우리의 길은 하나. 인생을 광야라고 말하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리저리 헤매이는 모양일 뿐이죠. 인생이 미로와 같다 아무리 얘기해도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에게
지도와 해법이 분명하면 그건 미로가 아니라 하나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교회 오는데 여러 길이 있죠. 독일과 유럽의 도로의 특징이 뭐냐면 직선도로를 안 내는 거죠. 네. 로마의 아피아 가도처럼 직선으로 쫙 뚫고 그러지 않고 예. 길을 이리저리 이리저리 예, 돌려서 혼선을 피하게 만드는 거죠. 아, 직선으로 가면 저기까지 금방인데 왜 이렇게 돌아가야 하지? 그러나 예, 그게 지혜로운 거죠. 예, 그건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올 때 여러 가지 길을 찾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길 하나를 찾아서 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길입니다. 교회 오는 한 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길.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거나 어두운 낯빛을 짓거나 잘못 생각했다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변두리에 있지도 않고 중심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워주신 기업과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다가 어떻게 발길 닿는 대로 갔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리석은 백성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제시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스칼라의 가장 높은 곳에 우리를 두게 하시려고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모진 고생 그리고 가진 악연을 겪었지만 어떻게 하다가 내가 악연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에서 사람에게 치이고 그리고 온갖 오해와 중상과 비방 속에 있었으면서 고린도 전후서라는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어록을 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조금도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눔과 말씀의 어록을 내어서 주님 앞에 우리를 인생의 전성기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지금은 노를 젓지도 않는데 배가 나갑니다. 그죠?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덫이 활짝 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고 우리가 기도 제목만 내면 응답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승리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작은 결단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라, 사랑하라, 고백하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불과 연기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 땅 노예 되었던 정사리 하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이고 그의 명령은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해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또 죽음에 처한 것과 같은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예,
그것은 너무나 귀중한 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유일한 길입니다. 이를 우리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습관이 세워졌으면 그거 놓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 훈련은 근 1년 동안 영적 습관을 몸에 마음에 배려고 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예요. 목에 메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가슴판에 새겨서 이마에다가 노예들의 낙인을 찍듯이 이마에다가 찍고 손목에 기호를 삼아서 하나님과 영적 습관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구했든 안 구했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든 아니었든지 그것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로 포도나무에 가지 되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고 목사고 평신도고 상관없어요. 영적 습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눠질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 소용없어요.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잘나가는 사람과 어려운 사람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무지렁이 같았던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 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아프고 건강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했습니다.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저희도 그렇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문자에 매달려서 시대에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세속화된 사람들은 경멸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불쌍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거룩한 두려움, 그분을 높이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는 우리가 옷깃을 여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자세로 예배하고 싶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의 유희에 빠져서 하나님은 어디나 있어?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만한 태도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세도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김이 있어야 할 거예요. 성소 안에 있으면서 오만 방자했던 엘리와 그 아들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은혜의 그들 안에서 불신앙의 뿌리로 자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시험과 유혹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과 죄에서 두려워서 피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더 무서워. 시험과 혼란과 역병보다도 하나님이 더 무서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삼가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프리패스입니다. 4절, 5절은 지금도 쉐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암송하고 또 노래하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역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지,
그분은 변함없는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변함없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장 좋은 품성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세 번씩 마음이 변해가지고는 인생은 결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길을 가야 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짝사랑하시고 기다려주셨어요. 애굽에서도 400년을 기다리셨고 모세의 80년을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기준을 양보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끌어올리셨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수님은 거기다 하나 더 보태셨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6절부터 9절에 있는 여호와를 고백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것은 그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고백은 위대한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백입니다. 적용과 결단을 우리는 하는 교회이죠. 한마음 교회 와서 큐티하고 또 양육받으면서 결단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습니다. 부자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요, 선한 결단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데 얽매여서 선한 결단을 못하면 그 사람은 재물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본디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에 근시한 적이기 때문에 좋은 결단을 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연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 대신에 하나님의 목적을 자꾸 선택해요. 자신도 없고 바보 같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다 옳은 거야. 맞죠? 기도하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서 생겨서 질러. 그러면은 뭐 엄청나게 희생한 것처럼 그럴 것 없어요. 모든 게 다 유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모든 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는 배짱이 생기죠. 배짱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 배짱이 생긴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선택들에 대해서도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꽃 사는데, 치약 칫솔 사는데, 화분 사는데 그렇게 오래 고민하지 않는다고요. 색깔도 비슷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왜 고민이 안 돼? 돈이 많아서? 아니죠. 그보다 더 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들에 의해서 내가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이쪽 저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는다고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결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못 살아본 사람들은요, 우유부단해져요. 우리 자녀들이 센시티브하고 우유부단해지는 것은 부모들이 어려움을 다 뺏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집도 나면 철이 든다. 그렇죠. 자기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알아서 다 결정해 준 거 가지고는 그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는 훈련들을 하면 우리는 부자도 되고 인생에서도 승리하게 될 거예요. 물론 불의한 환경이 아니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부자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앞세우는 이런 태도는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길이 될 겁니다. 가나안은 포스트 모던이죠. 우상이 많고 가치도 다원화되어 있어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회처럼, 너그러운 사회처럼 여겨집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모든 신들과 그리고 자기들이 정복하고 점령한 국가의 신과 또 종교와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줬습니다. 로마의 한 가치만 인정해준다면 그들을 다 포용해줬어요. 가서 정복전쟁을 하다가도 끝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우위에 섰다고 생각되면 가서 타협을 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끝장을 보고 진멸을 시키면 분명히 반발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귀족과 왕족들을 데려다가 로마에 시민권을 주고 원로원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용이 있는 제국을 표방했습니다. 가나안도 그럴 거예요. 우리와 같이 살면 너희도 같이 잘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관용을 베풀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준에 따라서 역시 자아를 숭배하고 자아를 기쁘게 하고 자아의 권리에 눈이 멀게 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바알의 사람들로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고상하고 그리고 값진 일인지 그들이 조그만 어려움만 닥쳐오게 돼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고백하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믿기 잘했네. 그렇죠. 광야이든 가나안 땅이든 우리 앞에 어떤 싸움이 있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유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니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네요. 기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혹스럽고 예, 목사님 아세요? 집사님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인생은 어려운 일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이래도 저래도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돌파해 갈 것입니다. 삶의 길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고갯마루 턱에 있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전성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세대를 세우고 우리가 대안학교의 역할을 감당하자 제가 그 비전을 얘기했는데 제자반에서 거의 뭐 한두 명 빼고는 다 거기에 결단을, 뭐든지 쓰임 받겠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이 거의 다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봤어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득하고 소원이 가득하니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일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정병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루어가게 할 겁니다. 우리는 그 선과 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